자, 개장하고 40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입니다. 코스피 기준이고요. 200억대 후반, 300억이 좀안 되는데 계속 지켜봐야 되겠는데 한 40분 흘러가는데 순매수 유지는 근자에 조금 독특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현대차 순매수가 110억대로 조금 올라왔어요. 5%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9만 5천 원대. 자동차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동차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재일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오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오늘 금통이에요. 사실 근데 워낙 주목받지 못했던 내용인데 금리 동결 나왔습니다. 0.75%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 지금 속보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 자막 나갈 겁니다. 제가 눈으로 먼저 봤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0.75% 동결. 뭐, 기준금리 동결하고 자동차 맥락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네. 뭐, 이 캐피탈이 많이 또 저기 되면은 자동차 구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지금 예상치도 줄었을 거고 실제 데이터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텐데 밝혀진 데이터들 수요 감소 이런 건 얼마나 지금 보이나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2월 달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글로벌이 네. 약19% 정도 자동차 판매가 감소를 했고요.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도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약38% 정도 감소를 했고요. 유럽 쪽에서도 거의 뭐한50% 가까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3월 달에도 글로벌 판매는 좀큰 폭으로 감소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기 때는 좀 되겠지만 하반기 되면 면서 많이 메이크업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전망을 했었는데 3월 하반기부터 뭐 4월 들어서면서부터는 글로벌 수요가 올해 10% 이상 뭐 많게는 15%까지도 감소를 할 것이다 좀 이런 쪽으로 좀 전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자동차 물론 지금 이제 전기차도 이슈가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들이 줄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판매 수요가 줄어드니까 유가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돌아다녀요, 기름을 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아직은 많이들 이동을 하시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자동차의 그 공장들이 유럽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슈잖아요. 일본도 지금 그럴 테고 일본하고 유럽 그러면 또 자동차의 강국들인데 이런 생산 라인들이 중단이 될 경우에 가동 중단이 될 경우 그 회사들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크레딧 리스크라든지 이런 건좀 이슈가 안 됩니까?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 자동차 공장들이 가동 중단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뭐 유럽하고 미국 쪽, 뭐 이쪽은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고 네. 중국하고 뭐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상황이 좀 나은 편인데 중국이나 일본, 뭐 동남아 쪽 이런 데는 아직도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탈리 봤었을 때는 글로벌 전체 생산 능력의 약60% 정도가 지금 가동 중단을 했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크레딧 리스크로 좀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장의 가동을 중단을 하게 되면은 완성차들이 이제 현금 흐름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는 부품사들이 또 연쇄 도산할 수 있고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은 이제 캐시가 이제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됐고요. 최근 이제 S&P나 무디스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하락을 하고 완성차들이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완성차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2008년도나 2009년도 같은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글로벌리 포드가 이제 가장 부채 비율이 높은데 약480% 정도 지금 부채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GM이 파산했을 때를 보면은 파산 한 5년 전부터 부채 비율이 1000%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고 네. 그리고 신용등급도 뭐 지금 뭐 이제 BB 마이너스 뭐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트리플 C 뭐이 정도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현대기아차를 놓고 보면은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중에서도 굉장히 좀 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요타, 현대차, 뭐 기아차, 혼다 뭐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특별하게 마련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순매수를 코스피에서 잘안 했는데 오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순매수가 계속 올라옵니다. 뭐 이재일 연구원의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 이제 국내 차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현대차의 시가총액 20조 원, 기아차가 12조 원, 합치면 32조 원,
가지고 있는 캐시 같은 것들 뭐 이런 걸 고려하면은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좀 하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글로벌리 하기에는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건 알겠는데 국내 차 완성 차 업체들은 그래도 해외 업체들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게 잘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구조상의 이제 장점도 상대적인 강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상으로 봐도 지금 뭐 미국의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거의 영업이익의 90%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차종이 이제 픽업 트럭이나 SUV처럼 이제 특정 차종에 좀 몰려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메이커들은 시장 환경에 급변하게 되면은 거기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지금 폭발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 기아 자, 그리고 뭐 일본의 뭐 도요타나 뭐 혼다 같은 업체들도 좀 비슷한데 글로벌리 굉장히 분산이 잘 돼 있습니다. 미국 유럽 시장 비중이 40% 언더가 되는 게 이제 도요타, 혼다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43% 정도로 뭐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어느 특정 시장에서 위기가 와도 다른 대체 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좀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순수 전기차 쪽으로도 많이 전향하고 신차도 지금 계속 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모델 괜찮던 게 많던데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다들 이제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재고 수준에 대해서 재고가 많다면은 또 부담일 텐데 재고 파악은 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글로벌 재고 레벨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최근 한 2017년도 때 이제 재고 레벨은 좀 피크를 찍었었고요. 2018년, 19년 이렇게 오면서 재고를 줄이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워낙 좀 부진하다 보니까 재고 레벨이 크게 내려오진 않았는데 일단 1분기 때 중국발 어떤 공급 차질이 먼저 발생을 하면서 1분기 때는 재고 레벨이 대부분 다 절대값으로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2분기 때 어느 정도 공장들이 다시 재가동을 하게 되면은 1분기 때 생산 못했었던 부분들, 뭐 4월달, 5월달에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재고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재고 레벨을 체크를 했었을 때 가장 재고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독일 업체들이 되는데 네. 독일 업체들이 사실 올해부터 EU에서 환경 규제가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내연기관차 옛날 재고들을 상반기 때 이제 많이 털고 그리고 전기차나 이제 신차들을 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 전환에 이르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재고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연령도 오래되고 뭐 그리고 내연기관차 재고다 보니까 좀 할인 판매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리스크는 좀 그런 메이커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동차는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연식이 바뀌면은 그 감가되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코로나 사태가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손실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재고 상황이 좀 중요했는데 국내 업체는 재고가 좀 많이 쌓여있진 않다? 이렇게 국내 업체들은 뭐 재고가 아주 심각한 사항은 아니고요. 뭐 2분기 때 약간 늘긴 하겠지만 네.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훨씬 양호하다. 양호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닝 시즌,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IT의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얼마 전 이번 주 초에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물론 2분기 또 봐야 되겠죠. 은연중에 환율 효과가 좀 녹아 들어간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완성차들의 1분기 실적 전망 언제쯤 실적 발표 예고가 좀 돼 있나요? 그것도 지금 4월 이제 마지막 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마지막 전주가 되겠네요. 전체. 그 전주에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실적 모멘텀 자체는 그 사실은 2월 달에 국내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동 차질이 좀 있었고 그리고 3월 달 들어서는 글로벌 공장들이 가동 중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3월 달 도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낮아진 기대치는 부합하거나 그보다 소폭 잘 나온 정도는 이제 실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품사들은 중국 쪽이 이제 연결 매출도 잡히기 때문에 중국이 2월 달에 가동을 거의 못했던 게 이제 좀 크게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몇몇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적자 가까운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선방하는 업체도 이제 실적이 YOY로는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품사는 약간 좀 실적 모멘텀이 낮다. 완성차는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1분기 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주가들의 가동 중단 뉴스들이 나오면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영된 실적보다 비트를 부합한다라는 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현대차 160억 사는데 우리도 좀 사볼까? 이렇게 뭐 시쳇말로 여쭤보면 가격적으로 뭐 이래저래가지고 우리 국내 업체들은 좀 차별성이 있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은데 관심을 둘만 할수 있는 기업 있을까요? 일단 부품사랑 완성차랑 이제 구분을 해서 놓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굉장히 글로벌 수요 차질이 생기고 이런 압박을 받게 되면은 단가 인하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사보다는 완성차 쪽이 조금 더 어떤 이익방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들어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환율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환율 조건이 매우 좋고 보통 현대기아차가 그 전년도 말이나 월 연초에 이제 국내에서 신차들을 공개를 한 다음에 2분기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선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를 이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대 신차가 아무래도 현대차의 제네시스 기 때문에 GV80하고 G80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릴까? 요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현대차 쪽이 차량 경쟁력이나 그리고 올해 실적 모멘텀 다 좋을 걸로 보고 있어서 현대차를 탑픽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네. 부품사 쪽에서는 모비스를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AS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더라도 차량 소리는 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차가 안 팔리더라도 뭐 기존에 있는 구형차를 계속 뭐 수리해 가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AS 쪽 이익은 계속해서 탄탄하게 날 것이야. 이렇게 보고 있어서 모비스도 이제 상당히 좀 매력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한국산 자동차도 뭔가 특수한 기능을 좀 첨가해가지고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자동차가 지금 외국인들한테 오늘 이슈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긴급 초빙을 했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이재일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